소니 RX1은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한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렌즈는 칼자이즈 35mm f2.0 조나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요. 렌즈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버튼이 없죠? 렌즈를 분리하면 고장납니다. 칼자이즈 렌즈인데 앞에는 포커스 링이고요. 여기는 초점 범위 조절 링입니다. 일반 모드는 0.3m에서 무한대 영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초점 범위 조절 링을 돌려서 0.2에서 0.35m 범위로 조절하면 앞에 렌즈가 살짝 튀어나오면서 초점 영역이 0.2m에서 0.35로 제한됩니다. 매크로가 가능한 대신 멀리 있는 사물은 촬영이 안 되는 모드입니다. 그 뒤에는 조리개 링은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드 다이얼, 셔터, 노출 보정 다이얼은 보면은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버튼들에도 전부 음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되는 다른 컴팩트들과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내장 플래시는 이 레버를 제끼면 이렇게 전면으로 팝업이 되고요. 하슈를 제공하기 때문에 범용 액세서리나 소니 전용 액세서리들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SM 모드를 지원하는데 P 모드일 때는 조리개 링과 이 다이얼이 먹지 않고 A 모드일 때는 이 조리개 링을 돌려서 조리개를 조절하고 S 모드일 때는 이 다이얼을 조절합니다. M 모드일 때는 조리개 링으로 조리개를 조절하고 이 다이얼을 통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1, 2, 3이라고 써 있는 것은 메모리 호출 기능으로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P나 A나 S나 M 모드 같은 것들 사용하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세팅이 있으면 그 세팅을 메모리 시켜놓고 1, 2, 3번에 할당해서 필요할 때그 세팅을 가져와서 쓰는 모드입니다. 동영상 모드가 따로 존재하고요. 파노라마 모드, 씬 모드 등이 존재합니다.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왼손으로 렌즈를 잡고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조작하는 형태입니다. 오른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할 수 있어요. 동영상 버튼은 우측으로 빠져 있어서 그립을 잡았을 때 동영상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메모리와 배터리 홀더가 존재합니다.